상상 임신은 계속 그 겪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요, 이 메릴세는요, 자궁에 근종이 있었어요. 자궁에 근종이 있어가지고 생리가 불규칙했던 거야. 생리가 불규칙하니까, 이번 달에 나 마법사 안 됐네 하면서, 나애 생겼구나. 그래서 스페인의 국왕한테 소식을 보내서, 여보, 나애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 와중에 또 마법에 걸려.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메리 1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왕이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를 하는데,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는 펠리페 2세가 그 파견했던 무적함대를 격파를 하죠. 자, 그리고 11월 17일 1796년에는 러시아 차르였던 예카테리나 2세의 황제가 사망을 해요. 근데 러시아는 여자 황제가 딱두 명이에요. 그 표트르 1세 황후였던 예카테리나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대가 뒤로 가서 예카테리나 2세. 예카테리나 2세가 이제 사진을 보여줄게요.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사진을 찾은 게 아니고 이제 초상화니까 약간 좀 이쁘게 그렸겠지. 여왕이니까. 이 사람이에요. 잠깐만. 요 사람인데, 뭔가 되게 풍만하게 그렸다. 뭔가 그 풍만한. 그 예카테리나 2세가 죽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이제 러시아 황제 자리를 아들이 이어요. 문제는 아들은 이 예카테리나 2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엄마가 죽고 나서 제가 황제가 된 이후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러시아의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여자가 짜레에 오를 수 없도록 법을 바꿔버려요. 자, 그리고 11월 17일은 왜이 11월 괴담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또 있냐면요, 11월 17일 1905년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에요. 을사늑약이 11월에 체결된 날이야. 11월의 괴담이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을사늑약이 11월이야. 을사늑약부터가 11월에 있어. 아, 2004년 11월 17일. 아, 그때 수능 봤어요? 제가 원래 그 다음에 11월 17일,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다시 할게요. 그리고 1906년에는요, 그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을사의병으로 활동을 하던 위정척사 독립운동가 최익현이 대마도에서 사망한 날이기도 해요. 그렇고요. 1917년에는요, 그 프랑스 조각가 오기스트 로뎅이 죽거든요. 근데 이 오기스트 로뎅의 대표작이 있죠. 바로 요거. 생각하는 사람. 이거를 조각했던 조각가가 이날 죽어요. 자, 그리고 2005년 11월 17일, 원래 이날이 제가 수능을 봤어야 되는 날이에요. 응? 2005년 11월 17일에는 원래 제가 수능을 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에 부산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부산 가면 그 에이펙 기념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에이펙 정상회의 때문에 11월 17일에 보기로 했었던 제 수능은 6일 늦춰져서 11월 23일에 봤어요. 11월의 네 번째 수요일에 봤었고요. 그때의 수능이, 자, 그때의 수능은 여태까지 대한민국 수능 역사상 가장 늦게 시행된 수능 시험이었어요. 현재까지 그래요. 현재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수능을 가장 늦게 본 날이 2005년 11월 23일이에요. 제가 수능 봤던 날. 심지어 그때 난이도 조절도 실패했어요. 그때 국어 영역이 그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지는
그 정도의 난이도 조절을 실패를 했어요. 그 최인훈의 광장이 또 나왔고요. 그쵸. 그때는 11월 첫 번째 수요일에 봤었잖아요. 6차 교육과정 때는. 근데 그 7차 교육과정 때 셋째 주로 바뀐 이유는 그 고3들 너무 일찍 그 교육 그거 된 거,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세 번째 주로 늦췄고요. 그리고 그 네, 니스 노다님 안녕하세요. 그 세 번째 주로 늦췄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서 수요일을 목요일로 바꿨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원래 제가 목요일에 수능을 보는 첫 세대였거든요. 원래 예정에 의하면. 그런데 수능을 보기 몇 달 전에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그 주에 치러진다 하고 발표가 나는 바람에 수능 D- 카운트를 6일을 더 세야 되는 아주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들 막 달력에 그 D- 그 달력에 막 다 적어 놓잖아요. D- 며칠, D- 며칠. 근데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진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에다 다 플러스 6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참고로 그 관련 얘기는요, 제가 다음 주 컨텐츠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 주제가 각종 시험의 역사예요. 왜냐면 다음 주가 수능 주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능 주간을 맞이해서 다음 주에는 과거 시험, 수능, 고시, 토익 등등 각종 시험과 관련된 주요 역사들을 한번 찾아볼 생각이에요. 도대체 미국 SAT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뭐 이런 거. 대학 입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그리고 과거 제도가 어느 시대 때부터 시작됐나. 당나라인데 당나라 어느 시대 때부터 시작됐는지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고요. 아, 콜롬비아 세르비아 친선 경기예요? 몇 시에 한대요? 근데 어차피 그거일 텐데. 그 축구 중계 아프리카 TV에서 뭐냐 중계 못 하지 않나요? 왜냐면 다이렉트 방송을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중계 못 하네. 아프리카에서 중계 못 해요. 중계권 없어. 자, 그럼 이제 11월 18일로 넘어가 볼게요. 콜롬비아는 이게 만만하진 않은데 의외로 월드컵은 잘 못해요. 콜롬비아 의외로 월드컵 잘한 적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1994년 미국 월드컵 때요, 그 콜롬비아가 그 자살골 때문에, 그 자책골 때문에, 그 네, 여기 오늘은 역사 얘기하는 날이에요. 그 미국 월드컵 때 그 자책골 넣은 것 때문에 그 수비수가 귀국해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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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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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 맞고 죽었잖아요. 자, 11월 네, 그 11월 18일 이제 그 괴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월 18일은요 1978년에는요 가이아나 인민사원이 집단으로 그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어. 저 만으로 서른이거든요. 아직 쌩쌩하거든요. 저 최군님하고 보겸님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리고 1982년 11월 18일은요 바로 권투선수 김득구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경기 도중에 넉다운돼서 경기 중 사망한 날이에요. 영화 챔피언의 실제 주인공이죠. 그 김득구 선수가 LA에서 그 경기하다가 사망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 그 뭐냐 이 격투기 관련 종목이 라운드 숫자가 줄어들고요. 아, 파퀴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이 김득구 선수로 인해서
그 올림픽에서 그 원래 그 격투기 종목이 있어요, 복싱이. 올림픽에서 격투기 종목은요, 3, 4위 결정전을 안 해요. 그 전에 있었는데, 김득구 선수가 죽고 나서, 원래 보통 그 격투기 경기는 패하는 선수들이 보통 더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다친 선수들을 왜또 경기를 또 하냐 해가지고, 그잖아, 원래 그 동메달 결정전이 패자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격투기 종목은 3, 4위 결정전이 폐지가 되고요. 그냥 준결승전에서 진 선수들한테 둘다 동메달 수여를 해요. 3, 4위를 가리지 않아요, 격투기는. 올림픽에서. 그래서 3, 4위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1987년 11월 18일,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킹스크로스역은 우리가 그걸로 되게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그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타는 곳이 킹스크로스역이죠. 킹스크로스역에서 호그스미드역까지 그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그 열차가 있죠. 매년 9월 1일 킹스크로스역에서 출발하는 거. 학기 시작을 위해서. 개강열차죠. 그렇고요. 2011년 11월 18일에는 메이플 스토리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 네, 구미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랬고요. 자, 11월 19일. 음력 11월 19일 1998년.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날이죠. 그리고 1828년 11월 19일에는 작곡가 슈베르트가 사망을 해요. 추억의 메이플이에요. 저는 메이플 스토리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1980년에는요. 아, 마왕? 막그 이거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거? 펌프 마왕 맞아. 그 펌프 마왕은 처음에 굉장히 느리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겁나 빨라지죠. 그래서 3배속도 마지막엔 빨라요. 2.5배속을 걸던지 처음에 아예 그냥 그 AB를 걸어야 돼요. 20일 아니고 20일걸요? 그리고 1980년 11월 19일에는 대한항공 015편이 김포국제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활주로에 이렇게 슉 미끄러져 내려와야 되는데 활주로 그냥 꼬라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탑승객 8명하고 승무원 6명이 사망. 원래 그 교통은요, 속도가 빠른 교통수단일수록 사고 위험이 더 높아요. 그리고 1987년 11월 19일 삼성그룹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그날 죽어요. 그리고 2003년 11월 19일 배우 고현정 씨가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씨하고 이혼한 날. 자, 그다음 이제 11월 20일로 넘어가 볼게요. 11월 20일은요, 대표되는 분이 한분 있어요. 그 가수들한테 또 유명한 날이죠. 11월 20일은 바로 이분. 이거 알면 늙은 거. 1995년 11월 20일 가수 김성재 씨가 의문사하죠. 그 바로 그 전날 SBS 인기가요에서 그 말하자면으로 딱그 솔로 그 데뷔 방송 딱 하고 그 다음날 의문사했죠. 생생정보통이요? KBS에서도 안 불러주는데 무슨 내가 왜 가요? 아, 근데 그 여자친구가 증거 불충분으로 그 뭐냐 무죄 판정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의학수사가 그때 얼마나 취약했는지 그때 이제 현실이 드러났었죠.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야. 참고로 이 노래도 펌프에 잠깐 있었어요. 제가 듀스 리믹스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참고로 현재 펌프에
듀스 노래는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프라임 2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이 없어졌어요. 라이센스 기간이 다 됐나봐. 그리고 2010년 11월 20일에는요, KBO 리그 1대 2대 총재를 지냈던 서종철 총재가 사망했어요. 근데 서종철 총재는요, 대한민국의 제20대 국방장관이기도 했거든요. 그 배경이 1982년에 KBO 리그가 출범을 했잖아요. 제5공화국일 때는요, 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일단 대통령부터가 군인 출신이었고, 전두환 씨. 그래가지고 서종철 씨 같은 경우도 국방부 장관을 거쳤다가 1982년부터 KBO 리그 총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2011년 11월 20일 우리나라 행정의 그 탁상공론의 아주 그 병크를 보여주는 게임 셧다운 제도가 시행이 되죠. 여성가족부가 이것 때문에 욕을 먹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2011년에 어떤 그 중학생 그 상위 랭커급 게이머가 게임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셧다운 된다고 그때 아마 스타크래프트였을 거예요. 셧다운 된다고 있는 유닛들 그냥 다 갖다 꼬라박고 그 경기 그 나간 적이 있어요. 셧다운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런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을 했죠. 자, 11월 21일 괴담으로 넘어갈게요. 자, 11월 21일에는요, 1592년 임진왜란 참전장수였던 김시빈 장군이 전사를 해요. 진주성에서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그리고 1972년 11월 21일 이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정말 흉사가 있었던 날이죠.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가결된 날이 11월 21일이에요. 유신헌법이 가결된 날이 이날이에요. 그리고 같은 날, 바로 이분이 죽죠. 같은 날, 바로 국회의원 김두한 씨가 사망하죠. 김좌진 장군의 서자. 그리고 송일국 씨의 외할아버지. 대한민국 만세의 외 증조부. 어쨌든 갖다 붙이면 뭐 그렇게 되죠. 김두한 씨가 이날 사망을 해요. 유신헌법이 가결된 날 사망해요. 근데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사망한 건 아니에요, 김두한 씨는. 김두한 씨는 그것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고, 사카린 사건 때문에, 국회에다가 오물투척한, 똥이나 처먹어, 이 개새끼들 하면서 하다가,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되고, 야인이 됐다가, 이제 사망을 하죠. 그리고 1997년 11월 21일에는요,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로 인해서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에요. 자, 11월 22일. 11월 22일도 무서운 날이야. 죽은 걸로 시작해. 11월 22일 1963년에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해요. 그리고 2015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날 이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참고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22일에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보도한 날이었는데 공교롭게 2015년 그날에 죽었어요. 공교롭게도. 참 기이한 운명이지. 11월 23일에는 그 2010년에 북한의 도발 행위로 인해서 연평도가 그 폭격을 맞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날 민간인 해병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한 4명 중 한 명은 전역전 휴가를 나가다가 폭격이 그 터지면서 그 원래 그 규정에 의해서 휴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원대로 복귀를 하다가 맞아서 순직했죠. 전사했죠. 그래서 전사자로 인정돼가지고 해병 하사로 특진됐죠. 서정화사. 그 서정화사에 대한 그 빈소가 제가 다녔던 학교에 있어요. 제가 단국대 나왔잖아. 단국대 후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아는 동생하고 같이 근데 그날 약간 되게 뭔가 불길했었어. 뭔가 날이. 근데 연평도 폭격이 터진 거지 그날. 딱 그날 내가 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2010년에. 그랬고요. 2016년 11월 23일에는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날이에요. 일본한테 우리의 군사정보를 까발려주는 거잖아. 우리가 그 일본한테 그 강제 그 병합되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거를 좋아할 리가 없었고요. 그날 공교롭게도 박근혜 퇴진 요구 시위도 열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그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반대하는 태극기 시위가 열리기 시작했어. 우리나라 사회에 그런 막장을 보여준 날이었죠. 사회가 엄청나게 그 분열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이유였냐고요? 그 개방정책 했으면? 근데 그 개방정책이요 사실 일본도요 일본도 사실 100% 자주적으로 그 메이지 유신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기왕에 개혁할 거 강력하게 개혁을 해서 그렇게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그 근대화를 성공을 한 거고 우리나라는 좀 처신이 좀 잘못된 거지. 뭐 그랬어요. 자, 그렇고요. 이제 11월 24일로 넘어갈게요. 11월 24일에는 바로 이 사람이 죽었어요. 밴드 퀸의 멤버 프레디 머큐리가 이날 에이즈 감염 사실을 그 전날 알리고 죽었어요. 에이즈로 죽었어요. 프레디 머큐리. 원래 그 I was born to love you라는 노래가 그 프레디 머큐리의 그 싱글 버전도 있고 그 퀸의 그 밴드 연주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는 그 보컬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이즈로 투병 중에도 꾸준히 그 음반 활동을 하다가 그 언론에 알리고 나서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떠났어요. 1991년이었죠. 11월 24일에 프레디 머큐리가 죽었고 자 11월 25일에 또 안 좋은 일. 2014년에 고향 원더스가 해체됐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리그 야구단이었는데 해체가 됐어요. 물론 지금도 그 독립야구단은 있어요. 근데 이제 독립야구단들은 자기들끼리 독립리그를 할 수 있는
지금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KBO 리그 퓨처스 리그에 약간 그 뭐냐 초청 경기로 치르죠. 자, 그럼 이제 11월 26일을 가면요. 11월 26일에는요, 1504년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 1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은요, 그 페르디난드의 그 카스티아 왕국하고 이사벨라 1세의 아라곤 왕국이 그 결혼으로 합병한 거예요. 스페인 왕국은 결혼 합병으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 이사벨라 1세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그 신대륙 탐험을 적극 지원했던 여왕이에요. 근데 이 이사벨라 1세가 죽으면서 콜럼버스는 그 이후 더 이상은 신대륙으로 탐험을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1938년에는요, 우리나라의 현대 야구를 전파를 했던 필립 질레트가 사망을 해요. 필립 질레트, 한국 이름은 길예태, 이 사람이죠. 제가 그 여러분들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가 한나님하고 그 야구의 역사를 그 같이 그 촬영을 했던 게 있어요. 그때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이 필립 질레트, 한국 이름 길예태, 이 사람이 1938년 11월 26일에 사망을 해요. 그 황성 YMCA라는 그 팀을 창단하면서 그 영화 YMCA 야구단 있잖아요. 그 YMCA 야구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구단 그 구단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거야. YMCA 야구단. 우리나라의 그 야구를 전파하는 데 기여를 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야구가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지. 11월 27일 1925년에는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 전쟁이 발표가 된다. 그리고 1950년에는 장진호 전투가 시작된 날이고요. 1954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또 안 좋은 날이었죠. 4.4호입 개헌이 통과된 날이었죠. 2014년 11월 27일에는 화기장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11월 28일을 넘어가면 1469년에 음력으로 조선 예종이 죽은 날이고요. 1950년 11월 28일에는요, 유엔 총사령부가 한국전쟁에서 전면 후퇴를 결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흥남철수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2014년 11월 28일에는요, 서울인권헌장이 무산된 날이에요. 자, 그리고 11월 29일, 1920년에는 독립운동가 강우규가 이날 순국을 했어요. 1985년 11월 29일에는요, 하얀 나비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 김정호 씨가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고요. 1987년 11월 29일에는요, 대한항공 858편이 공중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북한이 그 테러한 거죠, 그거는. 북한의 도발행위. 2001년에는요, 이분이 죽어요. 2001년에는 밴드 더 비틀즈의 멤버 조지 해리슨이 사망을 해요. 조지 해리슨이 이 11월 29일에 사망을 해요. 자, 그렇고. 네, 70이 특공연대님. 네,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 30일로 갈게요.
자, 11월 30일에는요, 자, 여러분, 11월 31일에는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로 이 민영환이 자살을 한 날이죠. 민영환이 자살한 날이 11월 30일이에요. 이분이 자살해요. 을사늑약에 대한 그 비탄함에 그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해. 그리고요, 1980년에는요, 언론 통피합이 단행된 날이에요. 바로 이 허문도라는 사람 때문에 언론 통피합이 단행이 돼가지고 이날 동양방송하고 동아방송이 피국돼요. 동양방송하고 동아방송이 피국되고 그 이후 그 종편이 부활한 게 JTBC죠. 그 이후 JTBC가 부활하죠. 자, 그리고 2016년 11월 31일에는요, 대구 서문시장이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때 당시, 2016년 11월 30일, 그때 당시 박근혜 씨는 국민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래도 보수층들은 아직 박근혜 씨에 대한 약간 큰 지지가 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박근혜 씨의 정치적 고향이 대구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문시장을 박근혜 씨가 가긴 갔어요. 그런데 상인들을 모두 하나하나 만나면서 인사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몇몇 대표들만 형식적으로 만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서문시장 상인들은 정작 우리 시장 가게 다 잃었는데 뭐냐 왜 우리한테는 우리는 찾아와 주지도 않냐 이러면서 그로 인해서 박근혜 씨는 대구 경북권에서도 민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대구 경북권에서도 잃어버리고 말았죠. 박근혜 씨의 고향이 성주잖아요. 성주는 사드. 그래서 자기 고향에다가 사드 박아놓은 건가? 어쨌든 그런 대다수 상인들이 분노를 했고 결국 이로 인해서 12월에 박근혜 씨를 탄핵을 할때 새누리당 의원들도 박근혜 씨 탄핵에 찬성을 하는 그런 기이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탄핵 마지노선을 그냥 넘긴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넘겨버리죠. 그때 300명 중에 가200뭐230몇 명이 찬성을 해버리죠. 230몇 명이면 거의 80%야.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해버리죠. 결국 그 서문시장에서 박근혜 씨가 처신을 완전히 안 해버리는 맛에 그렇게 이제 돼버렸고요. 자, 그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뭐냐 뭐 이제 뭐그 역사 관련해서 뭐 다른 거 관련해서 또뭐그 Q&A 하실 분도 있으면 지금 이제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이제 Q&A 받을게요. 좀 생각보다 제가 일찍 끝났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1시간 반 했는데 핫이슈를 제가 0시부터 핫이슈가 걸렸기 때문에 제가 아직 핫이슈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Q&A. 그래서 좀 Q&A 좀 약간 받을게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아, 지스타요? 아, 저 지스타 못 가요. 일단 제가 갈 여유가 없고 돈이 없어.
갈 약간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요, 제가. 아, KTGRS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혀 짧은 소리 저도 좀할줄 알고요. 그래서 지스타, 글쎄요, 지스타 저아 가는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부산이니까 당연히 사람 많죠. 그리고 게임 매니아들은 다 갈걸요? 게임 매니아들은 다갈 거고요. 아, 저는 이제 주로 교육방송을 하는 방송이고, 아니면 이제 가끔씩 그 스포츠 관련 방송도 하고, 가끔씩 뭐 먹방도 하고, 사실 지금도 제가 당이 떨어질 걸 대비해가지고, 좀뭐 먹을 걸좀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다 먹진 않을 거예요. 다 먹진 않을 건데, 일단 챙겨 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는 그 역사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 이제 최근에 추가한 컨텐츠로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는 그 인문 지리학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인문 지리학. 그래서 이번 주 인문 지리학은 무진장에 대해서 할 거고요. 파마 푸는 방법이요? 파마? 파마 풀려면 미용실 가야죠. 미용실 가서 머리 풀어달라고 해야지. 다시 펌을 해야지. 미용실 가서 다시 펌해야죠. 네, 저는 역사를 전공을 했고요. 뭐 역사 관련해서 뭐좀 다른 것도 좀뭐 물어봐도 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수능, 다음 주는 수능 주간이다 보니까 다음 주는 제가 교육 방송에 세 건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밤에 그 각종 시험의 역사, 뭐 과거 시험, 수능 시험, 뭐 이런 거그 역사 하고요. 고등학교 그 사립고 들어가려면 이게 있어야지. 그렇고, 그리고 목요일 밤 수능 보는 날 밤에는 그 수능 역사 3종 있잖아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세 과목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날 저녁까지 그 뭐냐 그날 저녁까지 제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날 제가 판교에 갔다 와서 그 문제지를 그 문제지를 그 그날 열어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풀면서 근데 어차피 저는 시험을 볼게 아니니까 뭔가 이제 같이 뭔가 얘기해 볼게 있으면 뭐 그와 관련된 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임용고시 합격하면 되는 거라기보다는 임용고시 하려면 일단은 그 정교사 자격증 2급이 있어야 되는데 2급을 따려면 교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교직 선발은 밀렸어요. 교직 선발 밀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2급이 있고요. 2급을 딴 다음에 임용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 임용고사를 통과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공립학교로 가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돌리잖아요. 공립학교는 몇 년에 한 번씩 돌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 그 공립학교 선생님들은요, 그 해당 지역의 그 교육청이 관할하는 그 범위에서 계속 그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서울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경기교육청 소속의 선생님들은 좀 아마 고생 좀할 거예요.
경쟁률 세지. 뭐냐, 임용고사 그 합격해놓고 선생님들이 그 1년 동안 발령 못 받은 적도 있어요. 1등 했는데도. 선생님들이 발령 못 받은 적 있어요. 교사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요. 그 경기교육청 소속 그 선생님이 되면요, 경기교육청 그 안에 있는 학교를 어디든지 그 왔다갔다 전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아마 나중에 제 커리어가 좀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 경기교육청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기 수원 쪽 학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의정부 쪽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요즘 그렇진 않을 거야. 왜냐면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지금 그 수원청사가 있고요. 경기도청이, 경기도청은 수원청사가 있고 의정부의 북부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는 그 행정적인 문제를 남북으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어요. 청사가 두 개예요, 경기도는. 수원에 지금 그 광교테크노 쪽에 도청 새로 짓고 있고, 그 의정부 쪽에 북부청사 있고, 그래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역사 질문 좀 해도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남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은요, 그런데요, 그 전남 지역에서 계속 학교를 옮겨 다녀야 되니까 가족들은 광주에서 살고, 그 자기는 그 출퇴근을 뭐 광주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뭐 나주나 장성 이런 데로 학교를 가면 광주에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그 목포 막 이런 데에 학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은 광주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뭐 목포 가서 살고 뭐 그런 경우도 있대요. 공무원들도 그래요. 그 공무원들도 그 해당 지역 그 광역군에서 그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도 단위로 일하는 그 공무원분들이 약간 그 이동이 좀 심해요. 낭만파 주먹? 조폭 쪽은 잘 모르는데 그건 있어요. 그 11월 2일 1995년에 지존파 일당 6명이 죽은 날이 있어요. 아마 사형이 집행이 돼가지고. 아, 김두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깡패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먹을 썼을 때는, 근데 김두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우리가 그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면, 우리가 야인시대 보면 항상 그런 그 뭔가 그냥 액션이 너무 막 멋있어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 몰라, 광복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두한은 보통 그런 주먹을 쓴 이유가 정치적인 약간 관계가 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 김두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를 결심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먹 쪽은 손을 뗐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경찰에서 일하던 이정재가 정치 깡패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형이 선고됐죠. 그래서 사형을 당했고요. 그 동대문의 그 이마수도 그래서 사형당했잖아. 그 실화순이 린치 사건 때문에. 실화순이 린치 사건. 그렇고. 맞아요.
이정재가 그렇게 힙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라순이가 그렇게 린치를 당한 다음에요. 나중에 다 나아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복수했잖아. 참, 근데 그 시라순이 같은 경우는 조상구 씨가 그 연구를 해서 연기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조상구 씨가 약간 사실 뭔가 말투 자체가 좀 많이 코믹하잖아요. 그 조상구 씨가 나중에 그 연개소문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잖아. 그 연개소문의 책사, 그 중리 역할로 나왔었는데, 둘이 어쩌다가 사이가 그렇게 됐냐고요? 뻔하죠. 그 정치적인 이유예요. 아, 백범이 암살당한 거. 그 백범이요. 그러니까 제그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는요, 보통 그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한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후보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재헌국회에서요. 그러니까 그 재헌국회의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대통령으로 추천을 할수 있었어요. 그냥 재헌국회 의원들은 맞아요. 그 목사였다 그래, 시라소미. 그래가지고 그 백지 투표 용지가 있으면요, 투표 용지에다가 대통령이 누구가 했으면 좋겠냐 이름을 써낸 거야. 근데 거기서 1등이 이승만이 나온 거고 2등이 백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약간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개입, 만약에 이승만이 그 만약에 광복 이후에 살아있지 않았다면, 그랬으면 아마 백범이 그 대통령이었겠죠. 그러니까 좀그 정치적으로 뭔가 이승만이 자기 편을 많이 끌어들인 거지, 결국은. 거기서 백범이 좀 이제 밀린 거죠. 대단한 분이지. 그 임시정부의 마지막 지도자가 백범이에요. 그 대통령, 그 대통령제, 그리고 그 대통령제로 갔다가 중간에 뭐 다른 제도로 갔다가 주석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석제도로 갔을 때 마지막 주석이 백범이었어요. 역사 속의 우남은 막 이랬었죠. 막 만일에 일본한테 패하면 현해탄에 빠져라 뭐 이런 거 했었죠. 그 진짜로 그랬었대요. 그 1956년 그 스위스 월드컵? 아,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었나? 그때 그 스위스 월드컵 때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대표팀이 그 일본으로 갈 때요, 그 아시아 최종 예선을 대한민국하고 일본만 했거든요. 근데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본한테 패하면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현해탄에 빠져라, 진짜 막 그랬었대요. 왜냐면 그때 진짜 반일 감정 엄청 셌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 역사적인 그 배경 때문에 원래 홈앤드 어웨이로 경기를 했어야 됐는데 두 경기 모두 일본에서 하고 왔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1승 1무를 거두고 돌아왔죠. 그 일본을 그때 우리가 5대1로 이겼지. 그 MBC의 그 타임머신에 한번 나왔었죠. 그 아니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 왜냐면 경기 거의 시작하기 직전에나 간신히 그 스위스에 그 도착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제대로 경기할 수 없었지. 신익희 알죠?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제2대 국회의 국회의장이었던 분이에요. 국회의장 출신이야. 그 사실 그리고요,
그거야. 국회의장을 지낼 정도면요. 사실 국회의장은요, 보수 성향이나 진보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정당을 떠나서 사실 국회의장까지 했다면 그분은 좀 사실 정치적으로 존경할 만한 가치는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하려면요, 모든, 그러니까 좀 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의 의장을 해야 돼. 국회의장은 그래서 의원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한테 그 맡기잖아요. 그래서 뭐냐, 지금은 그 국회의장 전 경력자였던 그 이만섭 씨가 지금은 이제 타계를 했잖아요. 이만섭 씨가 나름 그래도 정치적으로 좀 존경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뭔가 한쪽에 치우치진 않았어요, 그분은 딱히. 물론 정당은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분은 그래도 뭔가 좀 한때 1990년대에 좀 그런 국회의 질서를 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 이만섭 국회의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몇 번을 더 당선을 될수 있었던 이유가 그 4.45입 개헌으로 그 3선 도전을 했을 때 그때는 신익희 후보가 그 갑자기 유세 중에 사망을 해서 그런 거고 그 이제 3.15 부정선거 때도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라이벌이었던 조병호 후보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사망하죠. 아니요, 장면 후보는 나중에 그 사망이 아니고요. 나중에 그때까지 살아요. 그 제3공화국 있을 때까지 살아요. 장면 총리는 그때까지 살아. 그 장면 총리는요, 그 뭐냐, 학교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그 용산성당에 소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선생님이기도 했고. 최순실 사건. 최순실 사건은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정경유착이 얼마나 그 폐단이 큰지를 보여준 사건이죠. 먹는 거요? 카스테라 스펀지 케이크.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장면 총리는요, 그거예요. 그 오래 살았어요. 직선제랑 간선제요. 간접선거. 간접선거는 모든 사람이 다 투표를 하지는 않아요.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별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데 문제는 미국은 그 선거인단이 그 대선을 하는데 그 선거인단의 총 숫자대로 득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각 주별로 승패를 갈라요. 그래서 각 주별로 승패를 갈라서 승리한 주가 많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득표수, 그 선거인단의 총 득표수가 적어도 그 미국은 그 승리한 행정구역이 많으면 이기는 거야. 아, 그 깡패였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는 건요? 근데 사실 그 시대의 역사는 그래요. 그 시대의 역사는요, 사실 그 전에 뭐라도 했던 사람들이 좀 사회를 약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 힘을 앞세워서 뭔가 그 선거 유세 뭐 이런 걸막 도와주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 김두한 씨도 그래서 한국 전쟁 끝나고 주먹은 청산하고 계속 국회의원 한 거잖아. 유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실상의 종신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막 개정한 헌법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 뭐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김두한 씨가 실제로 상인들한테 인기가 많았는지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아, 싱크요? 모바일로 만약에 너무 고화질로 보시면 싱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8000K여가지고 지금 8000K로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바일로 너무 송출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독재가 목적이었어요. 유신헌법은 세계사 쪽 저 수능도 세계사 봤었고요. 제가 논문을 서양사에 썼었어요. 학위 논문을. 저 학위 논문 전 서양사 썼어요. 조병옥 박사 그 3.15 부정선거 때 원래 그 민주당 쪽 후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사망을 하면서 그 조병옥 칸에 투표를 하면 무효 처리가 됐죠. 사실상의 후보 사퇴가 된 거예요. 박사요? 박사 학위 받아야지. 그러니까 조병옥 박사는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니 최태성 씨는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분하고는 저는 아 싱크가 또 안 맞아요. 잠깐만. 네. 아 그러면 이제 약간 모바일 그 통신 상황에 약간 차이일 수가 있어요. 통신 상황의 차이일 수도 있어. 모바일에서 저쪽에서는 맞거든요. 여기 쪽에서는. 과외 해본 적은 있어요. 과외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한 적이 있죠. 아, 더 빵은 더 자르지 말자. 고구려 백제 때의 역사가 재미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 제가 그거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삼국시대의 그 삼국시대의 역사는요, 서기 600년대가 제일 재밌어요. 왜냐면 서기 600년대는요 그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부터 발해가 건국됐을 때까지의 거의 한 그 100년 정도의 시대가 100년 내내 전쟁이거든. 저 방송 3년 차예요. 그 한국사 능력 시험하고요, 수능 한국사하고 난이도를 비교를 하는데, 수능 한국사는요, 그 중급보다 조금 어렵고 고급보다는 쉬워요. 수능 한국사는 중급보다는 어렵다 보시면 돼요. 중급은 고등학교 수준이거든. 아니 중급이 중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그 초급이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래서 고급은 약간 그 대학 교양 수준이에요. 뒤에 꽂혀있는 책들이요? 뭐 역사 관련 책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요 쬐끄만 요 두꺼운 거 요 중국 역사라는 거, 이거 저 학부생일 때 읽었던 뭐 책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고. 아. 야구요? 저 개인은 중립인데, 저는 중립인데 그 동생하고 큰아빠가 기아 동생하고 큰아빠가 그 두산베어스 팬이고,
아빠, 작은 아빠, 사촌 누나, 사촌 동생은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